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애재 강미경입니다. 내덕교회 구상회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시면서 경험하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안타까운 사연들 들으시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을달이 매우 밝은 밤, 부목사인 나는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늦은 시간 옛날 미아리 공동묘지였던 동네를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입을 여셨다. 권자매님 집에 잠깐 들러볼까? 우리는 마침 권자매님 댁 대문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다. 권자매는 40대 노처녀였는데 요즘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있어 그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자매님 계세요?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리고 신발 있는 쪽을 보니 남자 검은 고무신과 여자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방문이 열리면서 자매님이 어색한 기색으로 목사님이 웬일이세요? 했다. 나는 누가 왔나 호기심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인가? 방 안에는 잘생긴 스님이 한분 앉아 있었다. 스님이 나를 보고 들어오세요 했다.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 방에 들어가 스님 옆에 바짝 다가앉았다. 방 안을 둘러보니 벽에 불자가 크게 써 있는 족자가 걸려 있고 반대편 벽에는 예수님 성화가 걸려 있었다. 나는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잘한다. 교회에도 나가고 절간에도 나가는 이 멍청이 같은 여자야. 예수님과 부처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밤늦게 스님을 여자 혼자 사는 집으로 불러들이니 한심한 여자야. 그 여자도 한심하지만 밤중에 노처녀 방에 단둘이 들어앉아 속닥이고 있는 이 스님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스님과 마주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니었다. 외국에 가서 유학도 했고 경부선 고속도로변에 장미를 많이 심어서 썬데이 서울 잡지에 장미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크게 난 적도 있었다. 대화가 한창 무르익어가면서 그는 한국불교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내가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절간 입구에 있는 삼신각도 원래 불교 정신에는 없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 중에 삼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 그들을 불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워놓은 것이오. 내가 불교 개혁을 위해 지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연구하고 있어. 그러더니 내게 물었다. 성령이 무엇이오? 불교에도 어떤 힘을 상징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겠소? 내가 대답했다. 성령은 막연한 어떤 파워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직접 받아보면 되니 교회에 나와보세요. 그는 내 말을 빙그레 웃어 넘겼다. 어쨌든 그는 한국 불교를 개혁할 테니 두고 보라고 큰소리쳤다. 어느덧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다. 밤을 꼬박 새면서 7시간을 스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다. 나는 그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돌아왔다. 1년 후 어느 날 신문에 불교계의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며 대서특필 기사가 났다. 조계종의 스님들이 몰려가 개혁을 외치며 각목을 휘두르는 폭력 사건이 일어나 그 주동자들을 모두 경찰이 연행해 갔다는 것이다. 불교를 정화한다는 그 개혁파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 사진이 신문에 크게 났는데 바로 그 장미 스님이었다. 그날 나는 큰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틴 루터는 성령에 의해 종교개혁을 했기에 성공했지만 장미 스님은 성령이 없으니 무엇으로 개혁하겠는가? 20년이 흘러 청주신학교 신입생 면접시험이 있었다. 나는 청주신학교 학감으로 그날 면접위원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일 마지막 지원자라며 50대 후반의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서울 미아리에 살던 장미 스님과 함께 밤을 보내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20년 전 총각으로 있던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참 고생할 때라 몸이 바짝 말라 호리호리했는데 지금은 살이 쪄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모르는 척하고 그녀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동안 그녀는 기도원만 순회하며 다녔고 마치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녀는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었다.
얼굴도 많이 망가져 거지 같기도 했고 미친 여자 같기도 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걸친 자의 삶의 비극을 뚜렷이 보여주는 듯 했다. 신학교에 지원자가 많지 않아 웬만하면 합격을 시켜 공부를 시작하게 한다. 그러면 공부하다가 자격 없는 사람은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불합격 처리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로 와서 도움을 구하고 살만해지면 세상으로 가서 쾌락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행동은 자기 뜻대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오니 하나님은 공연히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면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멋대로 살면서도 차마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하나님과 우상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 폭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다. 양다리 걸치다가 다리가 찢어진 것이다. 양다리의 결과는 패망이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겨 진정한 행복자가 되자.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서로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을 모시려다 심한 마찰이 생길 때가 있다. 목사님이 바뀔 때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마귀는 온 힘을 다해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든다. 그러므로 후임자를 모실 때 정신 차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내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 새로 청빙을 받아 정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을 반대한 무리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여 부임 첫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 못했다. 더욱이 그날은 부활주일이었다. 정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려고 교회에 들어서다가 마당에서 납치되어 사찰 집사님의 방에 감금당했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젊었던 나는 흥분하고 분개했다. 그날 유집사가 유난을 떨며 정목사님을 반대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50대 후반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교인처럼 보이지 않고 꼭 마귀의 앞잡이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조용히 타일렀다. 집사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의 종에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을 아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고 잘 모셔야지요. 그랬더니 유집사는 핏대를 올리며 소리쳤다. 만약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내가 올라가서 멱살을 잡아 끌어내릴 것이오. 이 젊은 친구야. 목사들도 별것 아니야. 엉터리들이 많다고. 다행히 그 다음 주일부터 부임하신 목사님은 설교도 하고 목회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토록 정목사님을 욕하던 유집사님이 운영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더니 이혼을 당해서 혼자 몸이 되어 결국 거지가 되고 말았다. 집집마다 다니며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마치 스키를 타고 산 밑으로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려가듯 가세가 기울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구걸하는 거지 신세로 몰락하고 말다니. 더 이상한 현상은 그 집사님이 거지가 되어 목사님 사택을 찾아온 것이다. 자기가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겠다고 욕하던 그 목사님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찾아와서 구걸하자 정 목사님은 3,000원을 내주었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자기가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목사에게 찾아와 구걸하고 3,000원을 받고는 머리를 숙인 후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서는 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슴이 섬뜩했다. 얼마 후 그 유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거지가 되자 창피하여 교회에도 못 나오더니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우리 교회 나오기 전 옛날에 집사님이 다녔다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도 교인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날 나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한 교인들은 말했다.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다가는 이렇게 쫄딱 망하는구나. 거지가 된 집사의 장례식 예배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았다. 내가 33세 젊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갈등이 심했다.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결단해야겠다고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셨다. 목사님은 부목사인 내게 모든 목회를 위임하고 한라산 기도원으로 떠나셨다.
목사님이 떠나시고 처음 맞는 주일에 나는 설교했다. 예배가 끝나자 구장로님이 내게 시비를 걸었다. 기분 나쁜 표정으로 삿대질을 하며 호통쳤다. 당회 허락도 없이 왜 구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위임을 받고 설교한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장로님이 설교하세요. 그러자 구장로님은 좋아라 하며 냉큼 그럼 제가 할게요 했다. 당시 그는 야간 성서 신학원을 다녔다. 그래서 설교가 무척이나 하고 싶었나 보다. 다음 날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목사가 사회를 보고 장로가 설교를 하는 야릇한 현상이 다음 주일에 벌어지게 생겼으니 말이다. 나는 평소에 존경하던 교단의 어른인 김종호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 저 마음이 괴로워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 목사님은 껄껄 웃으며 대답하셨다. 구 목사, 잘했어. 참 잘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척하며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설치는 사람에게는 한번 해보라고 해야 돼. 설교 한번 해보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거야. 한번 하고는 다시는 못한다고 할 테니 두고 봐. 다음 주일 나는 예배 사회를 했고 구장로님은 설교를 했다. 당시 구장로는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는 부류의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설교 제목은 누가 돌을 던지겠는가였고 내용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사건이었다. 목사님에게 비난을 퍼붓고 삿대질하던 성도들을 때리는 듯한 설교였다. 구장로님의 평소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설교를 핏대를 세워가며 했으니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었다. 그날 예배가 끝나자 땀을 뻘뻘 흘리는 구장로님에게 내가 인사를 드렸다. 장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허둥대며 말씀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구목사가 설교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계속 장로님이 설교하시지요? 장로님은 손까지 휘휘 내저으며 아니야, 나 설교 못하겠어 하며 급히 자리를 뜨셨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을 빼앗아 하려는 이상한 심보가 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이 다 다르다고 했다. 그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더 이상 설교 못하겠다고 사라지는 구장로님을 바라보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설교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1960년대 이명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열렸다. 아침 식사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께 부탁했다. 목사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강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아침 식사를 잘 마쳤다. 그날 오전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말했다. 목사님 생신이 되면 교인들이 축하 잔치를 열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라셨다. 그리고 1년 후 목사님 생일이 돌아오건만 아무도 축하해드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목사님은 자신이 돈을 들여 생일 잔치를 열고 교인들을 초청해 잘 대접했다. 그날 교인들은 목사님 생일 잔치에 와서 잘들 먹고 돌아갔다. 그리고 또 1년 후 이번에는 목사님의 생신 축하를 우리 손으로 해드리자며 몇몇 집사들이 교인들에게 모금을 하러 다녔다. 우리 형편껏 얼마씩 내서 목사님 생신을 챙겨드립시다. 그런데 구장로님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방해 공작을 하고 나섰다. 교회에서 굳이 목사님 생신 축하를 해드릴 필요가 없으니 돈을 내지 마시오 하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구장로님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뜻있는 집사님들이 모금을 하여 목사님의 생신 축하 잔치가 교육관에서 열렸다. 그날 구장로님도 목사님 생일 잔치에 참석했다. 담임 목사님이 말했다. 장로님, 오늘 이 자리에 제일 어른이신 장로님이 저희 생일 축하 예배 시간에 저 대신 설교를 해주세요. 부탁받은 장로님은 단위에 서서 발언할 기회를 준다니 반갑게 승낙했다. 그리고 성경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생신 축하 예배가 시작되었다.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어 구장로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다. 목사님의 생신 축하연을 그토록 반대했지만 막상 단에서는 체면상 축복을 비는 말씀을 몇 마디 시작했다.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졌다. 설교를 막 시작한 장로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꽈당 쓰러진 것이다. 별안간 발생한 일이었다. 교인들이 장로님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구장로님은 결국 어이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장로님은 뜻하던 대로 목사님의 생신 축하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셨다. 왜 쓰러지셨을까? 미운 마음으로 축복을 빌려니 마음이 괴로워 혈압이 갑자기 올랐을까? 아니면 회칠한 무덤 같은 가증한 설교를 하나님이 듣지 못해 막으셨을까? 그 장로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장례식 때 장로님의 부인되는 집사님이 입을 열었다. 우리 장로님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일하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여러 번 경고해도 듣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뜨겁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